오늘 그 첫 번째 그 연사로는 카이스트는 왜 디지털 인문학을 시작하는가 하는 주제로 우리 카이스트의 우리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신설이 이제 디지털 인문학과입니다. 기존에 있던 인문사회학부를 디지털 인문학과로 바꾸고 거기에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수님들도 왜 카이스트가 인문학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고 또 외부에서 그런 의견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나섰습니다. 결국 우리 앞에 22세기 되면 맞이하면서 신인류 포스트 휴먼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생체적으로 증강된 유전자 편집을 해서 또는 사이보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새로운 이 증강인이 나타나고 또 AI에서 인공지능 뇌 연구를 아까 그 앨런 머스크가 하는 그런 연구에서 인간의 이제 정신적인 능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지능이 증가하는 AI 증강인. 그래서 생체 증강인 AI 증강인 또 이거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렇지만은 아까 제가 AI가 무기물로서 개체 보존의 본능과 종족 보존의 능력을 가진다면은 본능을 가진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미래 사회에서 조금 전에 말했죠. 새로 증강인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제 별로 시간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 주도권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자연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존재와 역할에 대한 부조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조화롭지 않아요. 신인류, 포스트 휴먼들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어떻게 존재와 역할을 잘 분담을 해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인류는 디스토피아로 갈 가능성이 있고 또는 큰 혁명을 만나고 피를 흘려서 새로운 질서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21세기의 휴머니티는 이제 디지털 휴머니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인간뿐 아니라 신인류에 대해서 증강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는 감성과 지능 그리고 뇌, 창의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특히 AI의 디지털 방식, 사고방식 AI의 사고방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걔들한테 잘 맞춰서 우리가 협업을 해서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디지털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걔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무시하면 아까 얘기했죠. 바둑에서도 져요. 앞으로 사회생활에서도 승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인간의 탐구를 디지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또 인간 연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제 이제 본론은 그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카이스트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학을 왜 하는가요? 카이스트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1단 로켓을 보면은 1단 로켓을 성공적으로 잘 발사해서 2단 로켓을 이제 해서 세계 1, 2대학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2단 로켓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저는 예술에서 온다고 봅니다. 예술의 힘은 일상에서의 탈출이에요. 현재 하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고 인문학이라는 것은 그러면 2단 로켓을 쏘는데 어디로 갈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인문학이 저는 그 방향을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1세기 르네상스 피할 수 없는 인류의 과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인문학의 AI하고 AI하고 이제 결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21세기 르네상스입니다. 인문의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방치하면 아까 얘기했죠. 디스토피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구실에서 개발하는 연구 내용도 길을 잃어요. 그러면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기술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인문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우리가 과학기술의 제대로 문명을 발전을 방향을 잡으려면 그 사람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카이스트에서는 인문학자들을 모아가지고 AI 빅데이터를 가려서 그 사람의 순수한 인문학자가 아니라 인문융합공학자로 길러줘요. 그러면서 동시에 과학기술의 방향을 제시하고요. 문명에 나침반이 되고 우리 인문학에다 디지털을 붙이면은 새로운 부가가치 내에서 21세기 르네상스를 이룰 수가 있어요. 새로운 인문학 붐을 일으킵니다. 14세기의 르네상스만이 아니라 21세기의 르네상스를 저는 이룰 수 있다고 봐요.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거는. 이거를 소홀히 하면은 이게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카이스트가 신인류의 공존사회를 위해서 사상적인 기초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글로벌하게 모든 사람들이 아, 카이스트가 이미 그걸 하고 있었군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질문 토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